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랑 작가님 신상이 도착했습니다. 아랑 작가님 신상은 1일날에 이제 스토어에 오픈되거든요. 약간 미리 보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 미니 틴 케이스예요. 미니미니한 사이즈라서 조각 스티커 같은 거 보관하시거나 작가님 미니 사이즈 제품들 요런 제품들이 들어가기에 진짜 좋은 사이즈거든요. 저는 여기에는 이제 작가님 미니 사이즈를 따로 모아둘 예정이에요. 요런 식으로 요 그림은 이번에 1일날 올라올 인디언 소녀 제품이거든요. 요렇게 색감 진짜 예뻐요. 여긴 약간 민트 색상이고 여긴 약간 그레이 브라운 요런 느낌인데 너무 예쁘죠. 그 다음 요 색상이 요 틴 케이스에 있는 색상인데 여기 이제 배경까지 같이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팔에 요런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고 진짜 예뻐요. 인디언 소녀 제가 이제 그림 주제 퀴즈로 냈었던 태엽이녀. 일단 작은 사이즈는 요렇게. 와 이것도 색감 진짜 이쁘다. 이건 약간 보라 색깔이고 이건 또 약간 그레이 색상이거든요. 이렇게 인형 팔이 이렇게 다 표현하셨고 리본도 이렇게 미니 버전 두 가지랑 큰 버전 요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요런 식으로 나와서 저도 꼴인 줄 알았거든요. 전 요 팔을 아예 캐치를 못했는데 요 팔까지 이제 캐치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태엽 인형 진짜 이쁘다. 전 태엽 인형을 오늘 다 구해볼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매하시면 아마 덤으로 나간다고 제가 그때 글 읽었던 것 같은데 요 트레싱지인데 물감 자국이 이렇게 있는 트레싱지예요. 배경으로 사용하면 이쁘고 배경 아니라도 이제 프레임 같은데 뒤에다가 대서 사용해도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물감 자국 트레이싱지고 그 다음은 요거는 제가 아까워서 잘 못쓰고 있던 요 달 이게 시계토끼 소녀랑 한 세트로 나오는 달인데 요거 진짜 이쁘거든요? 이거 진짜 어디에 써도 잘 어울려가지고 요거 조금 더 보내주신다 하셔가지고 다섯 장이나 받았어요. 이거 진짜 이뻐요. 그 다음은 요거는 작가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이제 다른 작가님들 스티커 같거든요? 이거 봐요. 우와 떡메모지인데 배경 떡메모지 이것도 엄청 귀엽죠? 요런 것까지 작가님이 챙겨주셨고요. 제가 잘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주문한 제품 요 태엽 인형 틴 케이스거든요. 요 대형이라서 보시면 요 나비 소녀가 특대형 요게 대형이거든요. 나비 소녀보다는 조금 요 폭이 조금 작고 요게 제가 구매했던 광대소녀 얼굴 틴 케이스인데 요게 업그레이드 버전 중대형이거든요. 요거보단 또 조금 커요. 요거보단 조금 요 높이가 또 조금 더 크고 근데 진짜 틴 케이스 엄청 이쁘죠 다. 이렇게 제가 요거는 이제 약간 보관용으로 쓰고 있고 요거는 옆에 놔두고 이제 사용할 린스들을 넣어놨거든요. 근데도 요것도 살짝 보시면 거의 꽉 차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특대형도 거의 지금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더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벤트 때 이제 여러분께 선물하려고 하나를 더 샀습니다. 사이즈가 일단 너무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넣어도 충분하거든요. 인물 얼굴이 같이 안 들어간 배경지는 다른 곳에 써도 어울릴 것 같거든요. 보시면 요거랑 또 색감이 얼추 맞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현 세트로만 사용 안 해도. 여기는 인물 위주로 넣어놨고, 여기 이제 소품, 레터링, 배경 이런 위주로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이런 미니 사이즈 이렇게 정리를 했고, 오늘은 요 태엽 인형 요 큰 사이즈랑 요 보라 색깔 요렇게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배경 제 생각에 요 광대소녀 얼굴 2 그 배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쓰고, 요거 요거랑 요거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광대소녀 애들 배경을 훔쳐서 여기 한번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 잘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물하고 사용할 제품들은 다 잘라왔고, 오늘은 배경으로 요 티싱들을 써보려고 하는데, 와 진짜 이쁘잖아요? 요렇게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붙여주고, 인물. 요 인물은 이번에 까꿍에서 주문한 요 도일리도 이렇게 접어왔거든요? 요것도 자리를 좀 잡아주고, 요런 식으로. 광대소녀 배경지. 요것만 쓸 거라서. 진짜 이제 다이소를 정말 한번 갈 때가 왔는데, 아 귀찮아서 진짜 못 가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 치즈 언니가 선물해준 마테도 오늘 써보려고 하거든요. 요게 태엽 소녀라서 이런 태엽 시계 모양 마테를 언니가 선물로 줘서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다이컷을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태엽 모양만. 조금 허전해서 까꿍이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꽃 있거든요. 꽃마테. 이것도 잘라왔어요. 이렇게 붙일까? 태엽이 중요해서 태엽은 좀 작게 보이게. 이렇게 마지막 꽃까지 넣어주고, 이렇게 태엽 인형 다꾸 큰 사이즈 버전을 완성했고요.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약간 포근한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꾸를 했고요. 큰 버전은 이렇게 약간 꽉꽉 채웠고, 그래도 작은 거는 약간 여백을 조금은 줬거든요. 이렇게 오늘도 아랑 작가님 신상 다꾸 두 가지를 했고요. 요 다꾸는 생각보다 조금 붙이는데도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요거는 엄청 빨리 붙였어요. 호다다다닥 한 다꾸. 요렇게 태엽 인형 다꾸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언 소녀도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디언 소녀 다꾸도 오늘 밥 먹고 뭐 요렇게 하고 할 거고, 이거는 영상을 쇼츠로 촬영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조용히 다꾸해서 인스타에 사진으로만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린 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태엽 인형 틴케이스, 요건 제가 이벤트 선물로 하나 더 이미 구매를 해놨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벤트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 말고 유튜브에서만 이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스타에서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같이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